그 퇴직 후의 정체성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의 정체성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사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기업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체성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네. 아까도 뭐 직장 생활할 때는 명함이 나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그렇죠.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적 정체성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공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 공적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내가 나를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당면한 어려움은 명함,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명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소개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방법이 별로 없죠. 전에 뭐 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는 전에 뭐 어디 다니던 누구인가, 이것도 한두 그렇죠. 번이지. 매번, 아, 제가 어디 다니던 누구인데요, 지금 퇴직해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를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네. 그럼 대부분은 그럼 이 정체성을 어떻게 찾습니까? 만들어야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끔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신 분들은 내 명함을 만들어요. 꼭그 명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또한 고정관념인데요. 회사가 있어야만 명함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회사 명이 있고 그렇죠. 회사의 타이틀이 직급 있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좀 약간 긍정적이신 분들은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 나뭐 하는 사람, 이라고 자기의 명함을 새기세요. 그리고 실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런 독특한 명함을 만드신 분들의 사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공적 정체성을 일이나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그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트라이시 16경영연구소를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의 공적 정체성이라는 걸 제가 만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일을 이외의 장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뭐 심리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건 제가 하고 있는 역할 또는 일 또는 저의 삶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쵸. 기준, 이런 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저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체성은 have죠, have.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쵸. 근데 중년기 이후에는 be, 어떤 비. 존재인가로 나를 설명할 수 존재인가? 있어야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갈, 그곳까지 갈, 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험난하죠. 수많은 고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쓰신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흥미롭게 본 단어가 있는데, 가능한 자기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학술에 있는 건가요? 심리학 논문에. 아, 있는 네. 심리학 논문에 가능한 자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가능한 자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꿈, 포부 이런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또 회피하고 싶은 자기도 있어요. 이런 사람 되기 싫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하고 뭐 못나고 찌질하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라는 자기가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모습이 있죠. 그게 가능한 자기인데, 그걸 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꿈이야, 포부야, 희망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럼 중년 이후에 이런 가능한 자기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개인 가치. 그러니까 회사에도 미션, 가치 이런 게 있지만 개인에게도 삶의 가치가 있거든요. 자신의 살, 자기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삶의 기준들, 선택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굳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저는 꿈이고 희망이고 포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년기 이후의 꿈, 희망, 기대 이런 네, 것과 네. 아, 중년기 이전의 꿈, 희망, 기대 이런 것과 네. 중년기 이후의 꿈, 기대, 희망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중년기 이전의 꿈, 기대, 희망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have예요. 내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성취할까, 경쟁에서 이길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중요한 꿈이자 기대이자 희망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중년기 이후에는 삶의 규칙이 달라지거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경쟁, 성취, 성공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 삶 안에서 타인들에게 기여하고 타인들에게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런, 아까 그래서 제가 have가 아니라 be,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꿈이나 기대나 희망 또한 그런 꿈, 기대, 희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정년 퇴임도 하셨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어느 선생님보다 열심히 가르치세요. 가장 대학원 수업을 하시는데요. 가장 논문을 열심히 읽고 오십니다. 학생들보다 더 많이 읽고 오세요. 우리보다 뭐 이미 읽은 논문의 숫자가 뭐 몇 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논문을 미리 많이 읽고 오세요. 열심히 설명하시고요. 그분이 내가 무슨 학장이 되겠다고 뭐 내가 총장이 되겠다고 그 논문을 읽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대학원 수업 한 시간 해봐야 수업료 얼마 안 나옵니다. 그 학생들 김밥 사주고 음료수 사주면 땡이에요. 그쵸.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밤새 준비해 오시고 왜 열강을 할까? 그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는 의미이자 가치이거든요. 네. 전 가끔 이렇게 이제 희망하는 자기, 뭐 꿈,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제가 가끔 그 선생님 예를 드는데, 저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중년 이후의 꿈은 내가 지금 중년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걸 꿈꿔도 상관없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교수님의 사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될 수 있죠.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의 선배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제 그냥 나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퇴임하고 나서 어느 학교라고 그러지? 하여튼 뭐 K대에 그 산림 무슨 대학원 있어요? 거기 가서 그 공부를 하고요. 숲 해설가로 이제 본인의 역할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내가 해왔던 일 속에서 뭔가를 찾으실 수도 있고 내가 좋았던 것을 통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또는 뭐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직업 곡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어떤 말인가요? 새로운 직업 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땐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거잖아요. 그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그쵸.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한다는 건 그 직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곡선을 만들어야지 과거 직장에 매여서 그 곡선을 계속 연장시킬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곡선을 어떻게 만드니? 과거에 했던 일과 관련된 것에서 새로운 곡선을 만드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라고 퇴임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그 보험사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분은 퇴임하고 나셔서 그 보험 세일즈를 하세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인맥들을 가지고 보험 세일즈를 하시고 또 뭐 제가 다 공교롭게 제가 다녔던 회사가 다 금융권인데 증권회사에 다니셨던 저희 선배는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 자산운용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과거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할 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적응, 왜냐하면 그 시장을 잘 아시니까, 그 네. 바닥을 잘 아시니까 훨씬 더 새로운 직업 곡선을 만드는데 네, 훨씬 더 적응이 좋은 거죠. 적응하시기가. 그러면 이 새로운 직업 곡선 만들 때 그 새로운 직업의 또 그 수명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런 건 고려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선택할 수 있는 그 경력, 그 경험을 살려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의 군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변화가 빨라서 네. 이 주기가 다시 말하면 이 생성 주기가 짧아지는 네. 직업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짧은 거고요. 네. 그 이 직업 새로운 직업을 만들 때 가장 뭔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뭐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내가 해왔던 일이냐 네. 이런 거 연관성이군요. 그렇죠. 거. 그래야 실패 가능성이 줄어들죠. 실패 가능성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나 내가 좋아하느냐예요. 네,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잘 알아도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금융권에서 퇴직하시면서 나는 다시는 금융권에 발 들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그걸 그 스트레스를 감내해 가면서까지 그 일을 계속하기에는 삶이 너무 피폐해지잖아요. 네. 작가님은 뭐 조언이나 상담해 주실 때 좋아하는 걸 하라고 조언해 주시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 하라고 해 주시나요? 첫 번째는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걸 먼저 권해 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근데 도저히 싫다. 그런데 이제, 네, 그렇죠. 좋아하는 걸 아무리 내가 잘해도 네.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걸 찾으셔야죠. 이제 수없이 많은 퇴직자분들 만나보셨을 텐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그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네네. 후회하는 영역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삶의 가치가 돈이야. 네. 그럼 돈을 못 벌었다는 걸 후회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누구와 통화를 하고 왔는데 네네. 그때 그 아파트 못 산 걸 그렇게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걸 뭐 후회한 분도 못 주겠어요. 네, 그치, 다 지났는데. 지나갈 때마다 네. 속이 너무 쓰린대요. 네. 제가 저도 그 1인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러지 마시라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그래서 자꾸 네. 과거와 비교하는 삶은 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뭐 라떼는 네. 꼰대 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을 제발 쓰지 마시라고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네.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년들도 자꾸 과거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하면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과거와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내 정점이 내 전성기가 네.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잘 나갔을 때. 그거 하고 그렇죠. 네. 가장 잘 나갔을 때랑 비교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이 초라하죠. 그렇죠. 네. 그 비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퇴직한 중년 남자라면은 사실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 사실 의미가 이제 없잖아요. 네.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근데도 주말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네. 예, 그 어떤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또 아까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감정이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네. 또 하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네. 어떤 이 사회적 모임으로부터 배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배제와 관련된 네.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BS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네.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집단으로부터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으로부터 네. 내가 배제되었다, 배척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의 중거 집단은 여전히 직장이에요. 그런데 월화수목금요일 날 사람들은 다 직장을 가고 없네. 네, 그렇죠. 난 거기서부터 배제되고 있고 배제되어 있는 내가 너무 네. 초라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그분들도 노시잖아요. 네. 나도 거기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껴있는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안도감이 느껴지고요. 네. 또 타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일 날 늘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은 평일 날 이렇게 뭐 동네에 있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동네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시선이 자꾸 그들은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데 나 혼자 그들을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주말에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 퇴직에 필요한 예행 연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네. 뭐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고요. 네네. 가장 좋은 연습은 네. 첫 번째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이요? 네. 퇴직에 필요한 예행 연습. 네. 아까 뭐 제가 일하는 근육 말씀, 네네. 신체의 네네. 근육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네네. 근육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퇴직하기 전에 아유 뭐 직장생활 얼마나 남았는데 뭐 대충 때우고 나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사이에 일하는 근육은 풀어지고요. 아. 그때 풀어진 일하는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년기 이후에 새로운 신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듯이 네네. 일하는 근육도 잘 안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가장 좋은 퇴직 예행 연습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잘 안 되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아 이미 네. 뭐 다 끝났는데 뭐 몇 년 안 남았는데 그쵸.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해본들 내가 승진을 하거나 그쵸. 보직을 더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힘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네. 좀 더 경험을 쌓거나 정보를 많이 습득해 놓는 겁니다. 네. 저희 후배인데 네. 혹시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볼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후배인데 네. 평일날, 그러니까 네. 금요일, 토요일날 네. 예, 저녁에 네. 동네 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오, 그래요? 네. 대기업의 부장이에요. 대기업 부장이에요. 대기업 부장이고 네. 뭐 아쉬울 것도 별로 없어요. 네, 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좋은 아파트를 두 개를 사놨기 때문에 네.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근데도 이 친구는 네. 금요일날 밤 12시까지 토요일 날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네. 무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무급으로요? 무급. 와. 자기를 안 써줄 것 같으니까 네. 동네 호프집 사장님 찾아가서 네.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네. 네. 제가 저한테 아르바이트 기회를 좀 달라고 해서 네. 계속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 했냐? 자기는 외식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네. 자기 생각해보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직장 생활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바닥에서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이 없더래. 야. 그래서 도대체 이 외식 산업을 나는 소비자로만 가봤는데 네. 이 공급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알고 싶었대요. 네. 그 아르바이트 끝나고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에 사진이 왔어요. 네. 요리사 사진, 요리사 복장을 입은. 오, 예.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요리학원? 네네네. 네, 요리학원 다닌대요. 야. 자격증 딸. 그거 하려면 자격증이 그쵸, 필요하대요. 그쵸. 네, 저는 네. 음식 쪽은 잘 몰라서. 네네네. 근데 그 뭐 조리사 자격증 필요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배우러 다닌대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거죠. 미래를 네.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행 연습 같아요. 그분은 선배를 잘 만나서 미리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건가요? 물론 그 친구는 그래요. 그 친구가 정말 자기 네. 저도 그랬고요. 네. 작년에 자기 팀장도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집에 가는 걸 봤고요. 아,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네. 네. 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도 한번 간 거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직장인과 직업인을 구분을 하시고 이제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이제 회사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네. 그 뭐 직무라든지 네. 그 일에 더 나를 포커스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직업인이 되면은 이제 정년 없이 진짜 뭐 오랜 세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년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가장 네. 대표적인 직업인일 거예요. 물론 트라이시 심리경영 연구소라는 회사가 있고 네, 네, 네. 그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지만 네. 저희는 누가 월급을 주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무도 월급을 주지 않아요. 네. 저희는 저희가 일을 한 만큼 네. 고객사로부터 네, 컨설팅비를 받는 네. 겁니다. 네네. 그 직업인이죠. 네. 그 직업인의 정년은 네. 안타깝게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결과물이 네. 클라이언트들에게 계속해서 선택받을 수 있으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클라이언트로부터 더 이상 선택받을 수 없을 상황이 되면 네. 뭐 접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장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정년이 있는 네. 반면에 이 직업의 세계는 정년이 없긴 하지만 네. 그 정년은 네.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정하더라 네, 아, 라는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인의 정년은 클라이언트에 달렸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내가 제공하고 네. 있는 서비스가 네. 계속해서 차별성을 제공할 수 있냐 네. 고객들의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냐 네. 이게 정년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전환될 때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당연히 어렵죠. 어떤 점 어려우신가요? 당연히 어렵죠. 네. 첫 번째 네. 매달 나오는 월급이 없어졌어요. 어, 얼마나 불안해요. 그쵸.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두 번째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네, 아까도 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네. 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그러면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나? 네, 이런 질문을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과 관련된 일을 오래 했습니다. 뭐 인사든 네. 교육이든 네. 마케팅이든 네. 다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막연하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고 나오니까 네. 이제 뭘 하고 살까 뭘 먹고 살까가 막막한 거죠.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켜가는 그 과정은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하다라는 그 단어가 네. 포함하는 네. 엄청나게 함축적인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가와기타 요시노리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 나이가 드는 것과 네. 늙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늙는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노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퇴화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예, 나이가 들면 뭐 노안도 생기고요, 흰머리도 생기고요, 네. 체력도 떨어지고요. 뭐 이런 게 이제 예, 피로도 잘 안 풀리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노화를 겪을 수밖에 없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늙는다는 것하고 나이가 드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지식과 경험의 양이 쌓이고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젊을 때 보지 못한 것들, 젊을 때 찾지 못했던 솔루션들을 나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네. 게 나이가 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공부하는 게 발달 심리라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의 하위 영역 중에 발달 심리라는 애가 있는데 네. 발달 심리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뭐냐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달라진 상황,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 변화의 과정들을 잘 거치고 적응해 가는 과정이 나이가 먹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느냐 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는 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네. 네, 그것이 단지 늙고 노쇠하고 퇴화한다라는 관점보단 네. 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그 나이에 맞게끔 또는 그 역할에 맞게끔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관점이 저는 나이 들면서 네. 진짜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네, 그런 관점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